방콕에 여러 식당들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뷔페식, 북카타 많이 가봤는데. 이 집이 최고. 이게 투구계라고 하는 거래요. 우리랑 가리비. 형님하고 밥 먹고요. 이게 아송역 근처 왔는데 예전에 제가 이게 왔던데요. 와, 이 와, 미쳐버리겠네. 예전에 드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한티입니다. 사와디카. 형님이랑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나 전에서 너무 무서워. 형님 집 옆에 세탁소 개인데 쟤는 유아독존이에요. 사람한테 적응을 안 돼. 지금 닉 형님이랑 어떤 강에 왔거든요. 닉 형님 집에서 남서쪽으로 쭉 따라 왔는데 여기 분위기 괜찮은 카타 식당이 있대요. 분위기 좋대. 그 시푸드 전문 무카타 식당인데요. 괜찮다 하더라고. 식당 여기에요. 어이, 사와디카! 사와디카! 형님 친구예요. 태국 친구. 이 식당 이름이 림남 부카타 식당이라고 있는데요. 림남. 들어가는 입구 분위기는 이렇고요. 이거 봐요. 방이 있어요. 와, 더러워라, 씨. 제가 지난번에 엠마랑 어떤 강에서 배 탔잖아요. 여기도 6바트짜리 그 배가 있는데 태국의 강은요 파도가 쳐요. 파도가. 자, 입장합니다. 우후, very nice. 이 식당이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에어컨이 있는 방이 따로 있대. 에어컨? 나는 몰라.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와, 형 식당 엄청 큰데? 진짜 크다. 와, 이게 건물 안도 있고요. 와, 엄청나게 커. 식도로 갑니다. 오호, 여기 디저트 샐러드 코너. 이렇게 양념된 걸 구운 걸 가져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몰라.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와, 여기 뭐가 엄청 많아. 귀한 거지. 해산물. 예예 Let's go. I ain't the first with the curse with the thirst that I wanna be better not worse. Man it hurts. I'm on this earth with my words and I put them all together insert cause I wanna have worth. Working hella hard till they put me in the dirt. Gonna go far man, listen to my words. Gonna be a star man, life's like a blur. When you're working this hard, yeah you get what you deserve. Yeah, I ain't taking a backseat. I'm passing anybody else who is rapping. I'm nasty, ain't nobody able to catch me. They gasping, they cannot compare, they can't match me. I'm at half speed, I got your girl and she laughing and dancing. 오, 이거 봐요. 오. 오호. 오늘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저녁 7시인데. 와, 잠깐만. 흥분해, 흥분했어. 진짜, 여기다 소고기도 있고요. 해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카메라 들 때도 없어요. 미쳐버려. 지금. 이 음식이요. 이렇게 많은데 이 식당에 이제 전시된 음식이 이게 뭐 20분의 1도 안 돼요. 와, 엄청. 150까지 되잖아. 150까지? 와우.
이렇게 구워 주십니다. 이게 타이 고추장이래요. 물이 이렇게 발려져 나와요. 와. 이게 뭐라고요, 형? 내가 좋아하는 태국 돼지에 껍데기가 있습니다. 나 처음 봐. 배만 이렇게 따야 돼. 배만 딴다고? 안쪽에만. 배처럼. 대표적인 태국 김치 쏨짬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헝냥. 헝냥이라고 하는데요. 그 돼지고기 목살 바베큐. 우리가 바베큐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옆에 김치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일단 자주 온다는 거야. 완벽한 김치는 아니에요. 겉절이 비슷한데, 겉절이 비슷한데 마늘을 좀 안 넣어도 그냥 면이 없어. 한국 같아. 이게 투구개라고 하는 거래요. 고생물? 고대생물? 암모나이트가 생겼대요. 맛은 없는데 아무튼 커요 이게. 크기가 이만해요.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맛은 그리 없는데 흥미롭게 생겼어. 이게 껍질이고요. 이게 안쪽에 이게 열면 뭐가 나와. 나오는데 뭐 없어. 어떤 맛인가 하면요, 마른 오징어 있죠. 마른 오징어를 가루로 만들었다고. 이게 그냥 타이거 새우가 아니라요, 암놈이에요. 빨간 거 보이시죠? 알이에요, 알. 이게 야시장이나 그 타타의 비치 쪽 가면요, 한 6마리 구워가지고 200바트, 8,000원. 무한대, 무한대. 새우는 어디가 맛있다? 치즈 너무 많이 먹는데. 이게 치즈거든요. 가리비 같다. 좋은 나라니까 깜짝 놀랐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What is this?
와, 미쳐버리겠네. 예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와. 형! 제가 그 11월, 12월에 왔을 때보다 더 심한데, 목장들이? 지금 한참 늦은 때니까, 11시잖아. 와, 이게. 와. 볼 때네. 와. 오. 어디 본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너희 대놓고 찍으면 안 좋아해. 우리만 찍는 거 나와. 나 저번에 이거 다 거꾸로 찍었다 했어.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런 데에요. 와, 볼 때려. 더 심해, 지난번보다. 이게 약 한 50에서 제가 볼 때 한 8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거리 자체가 만지고 난리에요. 내가 지난번에 방콕 처음 와서 머물렀던 호텔이 5분에 한 번씩 누가 들을게. 맞아요. 주말도 아니고. 지금 카메라 낸지를 못해요. 길에 파는 것들이. Hello. How much camera now? $800. 자, 바타부터 시작해서. 티나우스는 로컬이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자, 아송역에 바타가 있습니다. 바타, 이거 뭐 하는데요? 신발 파는데요? 아, 여기는 말고, 여기 옆에 호텔. 건물. 바타, 옆에 호텔이 있어. 호텔 지하. 지하. 들어가는 거야. 몇 주 전에 음료수들 사놓고 들어가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를 골라가지고, 가격 흔장한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 거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는 게 아니야. 거기는 이제, 거기는 그냥 여자애들만 상주에 있는 거야. 이 근처에 지금 여자애 존나 많잖아. 다 문파는 일이야, 이거. 이제 워킹볼들이고 여자애도 있고 레이디볼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다 있어. 여기서 잘 저거 해야 돼. 우선 해주면 레이디볼이잖아. 앞에 왼쪽에 있는 애들. 자, 이제 다 먹었어. 이거 많아. 나 기억 나. 아, 이런 애들은 여자애들인데 이제 워킹볼들. 못 파는지. 알겠어요. 그럴게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한 10시밖에 안 돼서 지금 입장한 애들이 꽤 있어. 잘 찾아오는 거. 근데 한 12시 되잖아? 그러면 다 30대 이상만 남아. 지금 물이 떨어져. 그럴게요. 너무 많아. 저희가 한참 걸어서요. 어딘가에 들어왔는데. 좀 있으면 카메라를 꺼낼 수도 없대요.